무용문화재 판소리 이수자 조동환 씨. 절친했던 후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덕인이를 누가 판소리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미친이라고 그래요. 이덕인 씨는 창작 판소리로 정치 활동을 합니다. 판소리 하는 사람 전부 다 욕을 먹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분통이 터지죠. 내가 할 일 하는데 왜 무슨 뭔 상관이냐고. 아니 무슨 내 매니저냐고 당신이. 특히 문제가 된 건 세태를 풍자한 동영상. 아니 허리를 아니 툭툭 쳤을 뿐입니다. 더듬이탈. 그거는 판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도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세계관을 선배님의 생각으로다가 바꾸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형국이잖아요. 상당히 좀 불쾌하고요. 갈등을 풀겠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배님, 그 제가 하는 소리는 그건 판소리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지. 그게 무슨 판소리인가 유행가지. 아니, 자네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 아니 선배님 전통 판소리를 그럼 다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끝내 남이 되는 걸까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구이저우성의 성도 구이양. 예술인들의 교류 장소였다는 갑스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조동원 씨가 먼저 온 건 기대가 있어서입니다. 저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뒤이어 나타난 덕인 씨 갑자기 발을 멈춥니다. 7년 만에 만남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용기를 내 다가갑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이 많이 거칠어 있네요. 요즘에 뭐 집회도 많고 뭐 그래서. 침묵을 깬 건 할 말이 많은 덕인 씨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판소리 속에 담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판소리 속에 담는다 해서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무리 선배님이시면은 저한테 뭐 꾸짖듯이 막 호통을 치면서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판소리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자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모질게 한마디 한 건데. 판소리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전통 판소리꾼이 되려고 시작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난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판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판소리를 망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훼손. 그들이 전통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 화해가 아니라 서로 설득을 하려는 두 사람. 착잡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좁혀지지 않는 거 보면 선배님은 너무 이렇게 좀 막히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좀 남의 얘기도 좀 듣고 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본명없면 월공 하나가 없을 등강 서재배로 곱들 메고. 판소리를 시작한 지 30년 된 조동원 씨. 행아습을 나누니라. 지금도 판소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맛, 또 웅장함 이런 것들을 다 이 목소리 하나로 담아내려면
독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득금을 위해 집을 떠나 독공을 한 지 2년째. 일상생활은 모두 직접 해결합니다. 판소리를 한다는 건 고행이자 수행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얼로 와. 아유. 충북의 대표 소리꾼 동원 씨가 중점을 두는 건 후진 양성. 얼씨구. 전통 판소리를 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원형에 어긋나는 건 못마땅합니다. 덕인이의 소리의 어떤 내공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 판소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이 사회에 정말로 이념적인 논쟁에 들어가서 판소리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10살 때 처음 판소리를 접한 동원 씨. 여러 기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들이 들어와. 일찍이 판소리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춘향전 책인데 제가 판소리 입문을 그 83년도에 했는데 그때 저희 은사님이신 그 조상현 선생님께서 그 처음으로 저한테 이제 책을 주신 책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무작정 상경에 명창 조상현 선생의 제자가 된 동원 씨. 도제식으로 엄격하게 전통 판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각별합니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막 한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를테면 정치적인 풍자 뭐 이런 것들을 가끔 하는 거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는데 그 더듬이 타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덕인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죠. 사달이 난 건 덕인 씨가 만든 동영상. 호텔에서 여성 인턴 ***를 저는 그 여자 가이드의 ***를 허리를 툭툭 쳤을 뿐입니다.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덕인 씨. 판소리가 좋아 대학 졸업 후 다시 음대에 입학했고 판소리로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동원 씨와 갈등이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훼손하는 거죠. 판소리를 훼손하는 거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가면 그게 원형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세대가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판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사회의 변혁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판소리를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냥. 선배님은 자꾸만 전통을만 고집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날 수 없는 새 같아요. 답답하죠. 덕인 씨의 무대는 주로 현장. 레퍼토리는 개사한 노래나 창작 판소리입니다. 진짜 노동자 밥도 안 줘 보너스 안 줘 차비도 안 줘. 그에게 판소리는 변혁의 도구. 제 예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배의 권위로다가 저를 누르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여행의 첫 행선지는 구이양 인근의 폭포. 말다툼 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라는 황과수 폭포. 폭은 101m, 높이는 77.8m로 전후 좌우 위아래 6면에서 모두 보이는 세계 유일의 폭포입니다. 판소리의 진수가 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스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한 것이 바로 저 엄청난 저 폭포. 야. 폭포에서 독공하던 선조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골머리 쭈루 저 골머리 콸콸 열이 열두 골머리 한두루 앞수 차천방주 지방주 월턱저 구부저 더듬. 반면 이덕인 씨는 호텔에서 여성 인턴 엉덩이를 더듬. 똑같은 폭포를 보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잖아요. 제 소리가 저렇게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리, 이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퍼붓는 소리가 되고 싶고요. 정말 그런 광대, 그런 광대로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화해를 위해 왔으니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판소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자기의 그 능력이 있지 않는가. 왜 판소리를 꼭 가지고 들어가야 돼? 전통을 깡거리 무시하고 창작을 하지 않았지. 아니 선배님, 저는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무시할 정도로 소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그 더듬이 타령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또 거기 뭐 해군기지 가갖고 가야금 데려다 놓고 또 그런 것도 했더만. 아 선배님, 저는 저희 판소리는 그런 판소리입니다. 그 당시의 얘기를 그 당시 따끈따끈하게 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빠지는 판소리입니다. 소리로서 세상을 바꾸자 하는 것이지. 아니 그 선생님들의 소리로 세상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선배님, 나는 지금 해결책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해. 돌아와서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판소리를 한 이유도 존재 자체도 저는 소리꾼으로서 존재 자체도 제가 그런 판소리 시사성을 가진 판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판소리를 시작했고요. 얼마든지 그 노동자들의 그 서러움은 적벽가의 군사 서름 타령으로. 아유 선배님, 아니 저 군사 적벽 습 군사 서름 타령을 지금 부른다라고 하면 노동자의 서름이 달래지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정자들 깨부실 때는 오사축도로도 충분히 깨부실 수 있고. 아이고 선배님 진짜. 그리고 옛날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쟁터 끌려가 가지고 그 전쟁터가 지금은 우리 삶의 현장 아닌가. 아유 선배님 진짜. 서로 설득하기 바쁜 두 사람.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모두 화해를 원한다고 했지만 한치의 양보도 이해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기는 마찬가지. 철길 같아요. 합쳐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가면은 선배님하고 저하고 뭐 화해니 뭐 용서니 뭐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또다시 큰 소리가 날까 덕인 씨가 먼저 자리를 피합니다. 저 웃긴 놈이 아무튼 저거. 두 사람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 건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가진 반찬이 차려졌는데 나물만 모으는 동원 씨. 고추장 갖고 왔는데. 아, 고추장까지 써오셨어요? 입맛에 많이 안 맞으세요? 비빔밥이 또 빌미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 비빔밥이라는 게 각기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탁 비벼가지고 맛있게 그냥 먹는 거 이게 비빔밥인데 우리는 같은 재료 가지고도 서로 다른 맛을 느끼고 있으니 참.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제 목표였다니까요. 목표 목적이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라니까. 아니 왜 그 말도 안 되죠.
판소리에 대한 모독이고 판소리를 모욕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판소리를 그럼 이념을 빼. 이념을 빼고 얘기하라고. 어차피 우리 민족의 정서는 판소리 오바탕에 다 있어. 어떻게 그게 다 있으니까 판소리 오바탕에는. 아니, 지금 얘 얘기가 지금 얘기가 어떻게 다 있나요? 비정규직 얘기가 판소리에 있나요? 이 통일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 방자 현관이 비정규직이 뭐요? 환경 문제가 있나요? 판소리에? 환경 문제 왜 없어? 전통 판소리로도 충분히 사회를 풍자할 수 있다는 동원 씨와 말도 안 된다는 덕인 씨. 이러한 좋은 경치. 아, 선배님 그게 환경 문제예요. 아니 환경이지. 아니 이러한 아니, 좋은 춘향이 방자와 향단이 물론 어떻게 어거지로 따지면 비정규직일 수가 있어요. 선배님 저하고 지금 계속 어떻게든지 저 어떻게 꺾어보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밖에 안 들려요. 선배님 그냥 독공을 들어가 저 경주에 선생님이 아우, 들어가서 선배님 제가 할 일이 아 지금 매일매일 지금 집회가 매일매일 촛불 집회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독공을 들어갑니까? 제가 그 조금 배운 소리 갖고 그렇게 이용하는가? 제가 조금 배웠습니까? 소리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덕인 씨. 대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호황하는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니 선배님만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아 진짜. 아이씨. 아유 큰일 날 사람이네 정말. 설득으로 시작해 비난으로 끝난 대화. 통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갖고 감정만 더 상해갖고 올 것 같아요. 여행이 후회가 됩니다. 연족의 87%가 산지인 구이저우성. 산간에 자리한 이곳은 소수민족 동족의 마을입니다. 노래가 유명하다 해서 찾았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동족 사람들. 우리 옛 모습과 비슷하죠? 마음이 푸근해진 덕인 씨.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동원 씨가 관심을 보인 건 탈곡기. 경북 예천 시골에서 자라 익숙합니다. 어려서 많이 해본 솜씨인데요. 도시에서 자란 덕인 씨는 낯섭니다. 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이 마을과 전혀 상관없는 여기다가 정말로 돈 많은 부자라는 사람이 여기다 빌딩을 하나 딱 지어가지고 한 30층으로 지어가지고 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게 이 마을의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제가 하는 소리는 뭐 이런 마을에 빌딩을 짓는 소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좀 아니, 판소리 동네에 비약을 하시고 또 동족 마을 어디나 중앙에는 고루가 있습니다. 고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춤과 음악을 즐기거나 회의를 하는 화합의 장소. 마침 사람들이 동족 대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가는 신성한 노래라는 의미. 손님이 왔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동족은 문자가 없어 노래에 역사와 문화를 담아 전승해 왔습니다. 서너 살 때부터 노래를 배우니 주민들 모두가 가수일 만큼 노래를 잘합니다. 막 화려하고 막 그 세련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전통은 그 자체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동족대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小黄豆煮大哥
无论是演唱的形式或是歌的种类，都是有很多种。但是它主要的是分为鼓楼大哥与声音大哥两大部分。鼓楼大哥的特点是通过男女之间对唱的形式来表述人伦道德以及对生活的感慨。那么声音大哥的特点，它是通过模仿大自然界里的蝉鸣鸟叫、风声水响来表达。 법인 씨가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내 사랑아, 먹으려느냐? 불동불 소박 횃봉기 땐. 再来一个。学生，我们只会挣钱，也不那个歌词的意思。 太好了，这上的有气氛，有力气。 노래로 화답하겠다는 동족 사람들. 어디요? 또 메가네. 아, 또 야사우 병반 한 자, 또 야사우 병반 한 날을 마. 하해가도 가냥 야다. 갑자기 덕인 씨가 눈물을 보입니다. 갈등을 겪는 선배와 화해 여행을 온 처지. 노래 가사에 그만 울컥한 겁니다. 원형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가디움에 한준가 그냥 영보유가 그런 화려히 그냥 더 통고 거짓 나오네. 그거 잘 나와. 전통 문화로 뭉친 사람들. 사실 덕인 씨의 창작 판소리를 빗댄 질문이었습니다. 후배가 또 제자가 그거를 잘 보존시켜 나가는 게 바로 그것이 전통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들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동족 사람들의 어떤 그 자체도 전통인 것 같고요. 그 한국에서의 판소리의 방법하고 뭐 결부를 시키거나 뭐 이럴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싸이 씨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동족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아직도 배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옛 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일상.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배트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끊임없이 계속 변화 발전하면서 어떤 그 변증법적으로다가 앞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걸 원형을 변형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사 배영 땄나? 어다가 봐야 좀 거울아. 배영 땄나? 네. 밥 먹자는 얘기 같은데. 실시해. 닭을 잡아 금세 요리를 시작합니다. 동조래 부당부당당도고다가도부한라당당당로당세계文化遗产然后呢现在刚开到家里要很挺激动的嘛 짜이 시내는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자 할아버지 오셨으니까 한눈에도 우더른을 섬기며 화목하게 살고 있는 모습.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 진짜. 노래 때문에 다투는 두 사람에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명산의 선조라 불리는 범정산. 두 사람은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해발 2,493m의 범정산은 8천여 개의 계단이 있어 불국으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에 법인 씨가 금세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이 사람아, 뭐 하는가?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민중을 현혹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힘들어해가지고. 나이가 어린 덕인 씨가 체력은 더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죠, 제가. 다른 종류의 운동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반성이 되고요. 시작부터 내내 동원 씨를 따라오는 덕인 씨. 동원 씨는 꼿꼿하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오를수록 더 힘들어하는 덕인 씨를 위해 동원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시게. 하지만 휴식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소리는 이 산처럼 수백 년 동안 정말 그냥 듬직하고 변화무쌍하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저렇게 설치하니까 자네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선생님, 이 케이블카하고 이 판소리하고는 지금 전혀 맞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비교 같은데요, 저는. 아, 올라가시죠. 또다시 시작된 언쟁. 아니 잠깐만 앉아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행가일 수도 있어. 아니 제가 왜 유행가예요? 아니 원형을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유행가처럼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든 소리가. 그래서 내 얘기는 가볍다는 거야. 제가 하는 거는요, 사람들한테 어떤 음악적인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님.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과. 우리나라 산에서 가장 그 나무가 단단한 게 뭔지 아는가? 참나무인데 그 병균 때문에 나무의 수맥, 나무에 물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딱 집어가지고 거기 파먹으니까 참나무가 다 경기권에서는 다 몰살될 지경이에요. 근데 그 판소리도 마찬가지. 제가... 자네가 이 사람아 병충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병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 저 선배님, 그거 지금 후배한테 할 말씀이세요, 그게? 아, 말이 너무 지나치시네, 진짜. 자네는 판소리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선배님, 그 제가 하는 소리는 그럼 판소리는 아닌가요? 판소리가 당연히 아니지. 그게 무슨 판소리인가, 유행가지. 유행가요, 이 사람아. 선배님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게 왜 유행가요, 제가. 두 사람은 여전히 자기 말만 합니다. 오지쁘지 마세요. 더듬. 아, 이렇게 가, 그렇게 가, 그냥. 왜 판소리에 심청전에 그, 심청이의 그 모진 감내를 들고 나온 그 소리를 갖다가 더듬, 이렇게. 그 상황에서만 더듬더듬을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더듬더듬은 정말 많아요. 아, 제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다르게 써먹는 거죠. 이해와 화해를 위해 일부러 멀리 온 길. 피지 좀 부지 마십시오, 진짜. 아유. 그냥 힘겹게 올라오소. 나는 그냥 갈라네. 어떻게 해야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동원 씨가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300개를 한다는데요. 또 소리할 때 그 근육이 있으면 상청을 내거나 힘을 쓸 때 담 결리고 뭐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인생이 들어온다. 여러 기생들이 들어와. 꾸준한 체력 관리는 더 나은 판소리를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들어오면 아이고 여보소. 먹을 것도 조심하는데요. 아내 역시 몸에 좋다는 것을 챙겨줍니다. 남편은 드금을 하겠다고 하루에 5-6시간씩 소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노력이 부족한 덕인 씨가 아쉬운 이유입니다. 덕인이는 정통 판소리를 해도 충분히
그 조건이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친구예요. 목도 튼실하고 소리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는 목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창작 판소리를 만들고 있는 덕인 씨. 최근 이슈가 된 정치 문제가 주제입니다. 선배가 극구 비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촛불 들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저는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촉망받는 소리꾼이었습니다. 2001년 차세대 명창 5명에 선정된 덕인 씨. 그때 제 일처럼 기뻐한 이가 동원 씨입니다. 조동원 선배님 이때 와가지고 저한테 뭐 격려 많이 해주거든요. 하고 참 너 이제 소리 좀 한다.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음료수 사가지고 꽃다발 사가지고 저 많이 축하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서로를 아끼고 챙겼던 선후배. 서로를 반목하고 비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범정산 정상 부근에는 기이한 모양의 봉우리와 바위가 많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오지만 변함없이 잘 오르는 동원 씨와 달리 덕인 씨는 한 발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참, 저 체력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체력이 바닥났는지 전망대에 오르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몇 번 하시는 거요? 응? 등산 가방도 좋다 이거. 응? 내 것보다 더 좋은 거 같네 이거. 응? 가세. 내가 자네 가방도 들어주고 손도 끌고 올라가려네. 가세 가세.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후배를 은근히 챙기는 선배 동원 씨. 물통 좋네 그거. 나는 그냥 기어이 덕인 씨를 끌고 함께 나섭니다. 자네가 나를 놓고 가야지 내가 자네를 끌고 갈 일인가? 체격으로 보나? 어? 목적지는 산 정상의 사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동원 씨가 후배의 가방을 메고 앞장섰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그런데 난데없이 유행가를 부르는 동원 씨.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덕인 씨는 당황스럽기만 한데요. 동원 씨가 틈을 내준 겁니다. 선배님 유행가 싫으시다고 그렇게 유행가 비하하시더니. 왜 내가 유행가 싫다는 소리를 안 했네. 그 경북 예천에서 단돈 6천 원 들고 서울 갔네. 83년도에 17살 때 우리 어머니 반일 간 사이에 내가 어머니 지갑에서 3천 원 꺼내고 이웃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3천 원 빌려 6천 원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잡힐까 봐 튄 거요. 반일 나간 사이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되든 안 되든 정말 판소리 힘든 거 자네도 알지 않는가. 저도 선배님 나름대로 선배님 만큼 또 열심히 힘들게 했어요. 집에서 안 시켜줘가지고 제가 노가다 건축일부터 시작해갖고 짜장면 배달, 석유 배달, 목걸이 장수, 양말 장수 별짓을 다 하면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갖고 집에서 집에다가는 모르게 소리 배웠어요. 판소리에 대한 열정은 똑같은 두 사람. 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괜찮은 거? 약간 괜찮아요. 저 자네 저 올라가려면 큰일이 사람. 길이 너무 가파라서 지금 같아요. 이제 뭐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뭐. 그냥 좀 안 해. 저기만 올라가면 우리 둘이 의견이 합쳐질까? 그거야 모르죠.
마지막 한 고비만 남았습니다. 판소리는 산을 닮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걷는 사람만이 정상에 오르듯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판소리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후배를 채근했던 동원 씨. 빨리 오세요 이 사람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방. 덕인 씨의 재능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쓴소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함께 오른 정상. 그런데 그때 어느 누가 이을 건가 어느 누가 이을 건가 남누리 풍누리. 덕인 씨는 통일에 대한 창작 판소리를 불렀습니다. 힘들게 오른 정상. 굳이 선배가 싫다는 노래를 하는 덕인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여기 와서 지금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범정산은 명나라 때부터 이름난 불교 명산. 마음을 다스릴 겸 기도를 올립니다.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부처님 공력으로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은 같이 올랐지만 두 사람의 하산길은 또다시 각자입니다. 뭘 하는 걸까요? 선배를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 가사입니다. 덕인 씨도 선배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쳐갖고 땅에 퍼졌을 때 제 가방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 손 잡아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그때 제가 선배님 진심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도 좀 그때 움직였고요. 선배님이 저한테 다가오신 만큼 저도 분명히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이제야 알게 된 선배의 마음. 자신의 마음도 표현하려고 창작 판소리로 준비하지만 기회가 있을까요? 여전히 두 사람은 냉랭합니다. 나란히 달리는 기찻길처럼. 구이저우성은 소수민족의 비율이 40%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묘족 중에서 바사족이 사는 마을, 바사촌입니다. 산기슭에 따로 모여 살아 바사족만의 전통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 훈령이 있다고 믿는데요. 호기심에 한 집에 들어간 두 사람. 안녕. 나수로 머리를 깎네. 그러니까. 야. 큰 나수로 아이의 머리를 깎고 있는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다 나수로다가 이게 머리를 깎나요? 아. 也像树一样的中间留着么这么一丛啊所以把两边的杂草剃掉啊把中间就像树一样的越长的那个越长的茂盛就人就越活得健康嘛 아이를 나무에 비유한 겁니다.
아유, 아프겠다. 바사족은 자신들이 단풍나무 어머니의 후손이라고 믿어 나무를 숭배합니다. 나무의 조상의 영혼이 있어 마을을 수호한다는 그들. 그때 한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어, 이건 총이 있네, 총. 어, 나 주가 한국에 나 여나. 아, 나. 아, 안녕하세요. 나 홍우야, 나 홍지야. 나와. 응, 나. 아. 좌로 상인이라 불리는 마을의 어른입니다. 아, 땅만이나. 바사족은 외모나 차림이 무척 색다른데요. 가장 특이한 것은 총입니다. 동네 분들이 총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예부터 수렵을 해온 바사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총기 소지가 허가됐다고 합니다. 보이는 만큼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 아, 빨리나. 빨리 와, 빨리. 에이. 나. 좌로상인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찾아간 곳은 마을 뒷산인데요. 바사족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무를 심고 죽으면 다시 그 나무로 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사족에게 나무는 그들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사족에게 다툼이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치고 영리한 저 방자 새털봉지 궁초가 끝냈으이. 동원 씨의 노래. 거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자네가 한번 소리 한번 해보소. 가사 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 덕인 씨는 준비해둔 것을 꺼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 집을 나와 상경하시며 온갖 고생 다 하시고 판소리를 배우셨다 하신 말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자신을 이해하는 덕인 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를지라도 사랑합니다 선배님, 우리 선배님. 이제야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게 된 두 사람. 솔직히 얘기해갖고 선배님 좀 답답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유들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선배님이 많이 이해가 되고요. 후배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을 단순히 이제 판소리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배와의 어떤 그 담을 쌓거나 거리를 둬서는 안 되겠다. 부탁 하나. 저한테 원하신 거 제가 사실 못 해드려요. 앞으로 계속 창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선배님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가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제 남은 것은 선배의 응답. 후배님 고맙습니다. 화해란 이런 것이겠죠?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것, 마음을 열면 받아주는 것. 서로를 아꼈던 긴 시간이 있었기에 섭섭함도 더 컸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배님 가방 매드릴게요. 주세요. 아니, 주세요. 이제 다시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소리를 맞춰 노래합니다. 어제 오늘 백발 한심 허더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 그게 더 큰 사랑이고 존중입니다. 밟아가면서 틀어보소. 어딜 밟아요? 나는 이거 안 해봤지 않는 거? 안 해봤죠. 한번 해보소. 맞춰서. 좀 깊이 빠지면 안 되네요. 이렇게. 오늘 대삼령 치 말려. 돌려야지, 이렇게 돌려야지. 자네를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근데 지금 맨날 이런 데 풍경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못 보고.